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이신 권순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권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권 박사님하고 같이 나눌 대담 주제는 북한이 즐겨 쓰는 용어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분야거든요. 어떻게 그 분야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뭐 특이한 분야는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왔으니까. 너무 함께 왔기 때문에 예, 잘 그렇죠.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노재봉 총리님으로부터 6개월간 한 학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그때 총리님께서 민족이란 주권적 개인을 의미한다. 주권이 있는 국민을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가져왔던 어떤 그 역사와 전통에 입각한 문화, 언어, 혈통의 그 공감대를 조성한 집단. 이것을 민족으로 생각했는데 뭐 혈연적 민족이라든가. 근데 전혀 다른 이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과정을 통해서 논문도 이렇게 썼고 논문을 통해서 노총님께서는 아, 책을 한번 내보자 말씀이 계셔가지고 한국민족주의의 모든 것을 한번 담아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잘못 사용을 해왔던 이 민족 개념을 한번 새롭게 올바르게 정립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민족주의라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게 이 책이죠. 네네. 예, 예. 네. 제목이 민족주의란 그리고 네. 부제로 낭만적 민족주의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시중에서 네, 교보나 영풍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중에는 이제 이 민족주의란 책하고 앤서니 스미스가 쓴 민족주의란 두 권이 있는데 앤서니 스미스가 쓴 거기는 이제 전통적 민족주의하고 근대적 민족 두 가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런 민족이란 개념이 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우리 민족에게 네. 소개된 그 유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민족은 그 네이션의 번역어입니다. 네이션의 번역어. 독일은 이제 폴크죠. 여기서는 원래 나치오에서 이제 라틴어로부터 출발했는데 영국에서는 뭐 대중 주민으로 쓰이다가 서버린 피플 해가지고 주권을 가진 주민 의미로 이제 사용을 됐죠. 그 이후에 루소에서 장작 루소에 의해서 네이션 개념이 정상적으로 민족 개념을 정립이 됐죠. 그 개념이 뭐냐면 주권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과 동의를 전제한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그 정치 사학자 어네스트 르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국민 투표다. 거긴 뭡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죠. 그렇죠. 주권을 가진 국민 의미가 아니면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네이션적 의미는 곧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종족적, 언어적, 혈통적 일민족 관념은 전근대적인 요소로서 현대적 의미의 네이션 민족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네.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은 네.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왜 우리한테는 전근대적인 개념으로 뇌리에 뿌리박혔는지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그 단어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대한제국시기에 들어왔죠. 아, 예. 예. 1910년 이전에. 그렇죠. 1905년 예. 정도 됩니다. 예, 예. 물론 뭐 거기에 이제 대한독립신문에서 한두 자 쓰긴 했지만은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독일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민족, 국민 이 두 가지 단어를 쓰다가 자기들은 국민을 쓰고 우리에게는 민족으로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1919년 독립선언문에도 민족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권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이라는 개념 대신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소개시켜준 것은 아마 우리에게서 국가라는 관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때가
일본 이제 침략을 이미 다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이 자꾸만 들어가면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민족이란 개념을 소개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개념은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국가 주권, 국민 주권 개념이 그 정립돼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대성 있는 우리에게 민족을 준 것은 그런 그 국가 주권, 국민 주권 개념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 박사님,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민족 하면은 주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괴리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써도 우리는 또 그렇게 거부감 없이 마저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바로 이제 낭만적 민족 관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혈통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혈통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그 관념이 바로 그런 낭만적 관념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낭만 말 그대로 비이성적이죠. 그리고 감성적이죠. 그렇죠. 예. 정치적 의미의 그 루소적 네이션, 민족 개념은 정치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낭만적 요소는 비합리적인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그 주권적 개인이 자기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기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용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형태의 그 집단이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크죠. 그래서 낭만적 민족주의가 실제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홀로코스트라 그런가 이런 그 인류의 그 비극을 낳았던 부분이 양산됐던 하나의 관념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군국주의도 바로 낭만적 민족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래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북한은 언제부터 이렇게 민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북한은 원래 민족 용어 자체를 갖다 거부했었죠. 예, 왜냐하면은 공산권 자체가 민족주의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멸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 혁명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지구상에 지금 공산주의가 5개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자본주의가 돼 있었고. 근데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념을 김일성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1957년도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이다. 민족은 계급의 이익에 배치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 계급이 뭡니까? 노동자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원래 민족을 거부했었습니다. 공산주의 개념. 그렇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들고 나왔을까요? 실제 북한이 민족주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 언제냐면은 1986년입니다. 그때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주창을 했죠. 조선민족은 우수하다. 자긍심을 갖자. 우리 민족만큼은 그게 그 주 핵심이었죠.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동구 공산권이 다 몰락할 시기였죠. 그 시기. 예. 맞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뭐, 예. 체코, 뭐, 전부 다 공산권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산권 몰락을 보면서 어떤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급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족주의가 나만의 먹힐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를 다시 이제 세운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북한은 그 이전까지는 주체 사상이었죠. 그렇죠. 예, 주체 사상을 에워싼 둘러싼 하나의 외피로서 이제 민족주의를 만든 겁니다. 주체 사상이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북한 민족주의를 주체 민족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민족 제일주의 주체 사상의 핵심 태제가 자주성이지 않습니까? 민족 자주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와 관련된 그 자주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이념적인 틀을 잘 그 이용을 해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주창하게 됐던 것이죠. 86년도에.
그러니까 북한이 민족주의를 그 받아들인 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게 불과 30여 년. 예,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사실 좀 이게 주제가 무거워서 예. 요 정도에서 끊고 다음 예, 또 자리를 마련할 텐데요. 예. 오늘 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민족이라는 것은 주권을 가진 우리의 국민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북한도 처음에는 민족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공산주의 사상을 들여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몇 가지 질문사항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